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글씨 읽을 필요 없이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아이스크림 메이커 핑크 보니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써볼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 한 4년 전쯤에 그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하나 리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일을 얼려가지고 얼린 과일을 넣으면은 걔가 아이스크림처럼 돼서 나온다. 믹서기 다운그레이드 버전 정도의 그런 아이스크림 메이커였는데 그림 봐요. 지금 뭔가 전문성이 느껴지죠?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게 이건 찐이야. 구성은 되게 단촐합니다.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밑동가리? 요게 이제 본체인데 요거랑 딱 합체를 시킬 수 있게 나왔죠? 하지만 다행히 저희 집에는 요게 있어요. 아, 다이어리 위에 있구나. 여기 보이는 요게 다이어리예요. 여기 위에 다이어리 있고요. 여기 푸시라고 적혀있는데 누르면 분리가 가능하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셨을 겁니다. 저는 넣으면 저거 돌아가기만 하는데 저걸로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철판 아이스크림 만드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에 지금 이게 소금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를 냉동실에서 20시간을 얼려야 된대. 뭣도 모르고 샀다가 지금 촬영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뜯고 바로 만들려고 했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촬영이에요. 20시간 이상 얼려놓은 이 통을 넣고요. 그리고 요거 회전날.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였어. 아주 간단해요. 철판 아이스크림이랑 니캉니캉 뭐 거기서 별반 다를 거 없는데 그냥 섞어주기만, 자동으로 섞어주는 거였어요. 참 별거 아니죠? 자, 그래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준비해 줄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유를 넣고 만드는데 원래 그 우유만 얼리면은 약간 사각사각하다고 해야 되나? 부드러운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생크림을 섞어줘야 돼요. 비율은 우유 9에 한 생크림 1 정도? 까먹었어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단맛이 있어야 되니까 설탕도 적당히 취향껏 넣어주고요. 저는 좀 달달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면 됐어. 그럼 빨리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유. 어머 안 잠궜어. 어떡해. 준비하시고 쏘세요. 안 잠근 게 아니라 잠궜는데 절 덜 잠그는 거였네. 어쨌든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와우. 돌아갈 동안 저는 청소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한 10분, 12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뽑아볼 건데,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잘 싸놓은 똥처럼 예쁘게 나오느냐. 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렇게 돼 있거든. 요렇게 돼 있다고, 요렇게. 뽑아볼게요. 아, 그렇죠. 이게 작동 중이어야 이게 나오는 걸 수도 있죠. 생크림을 섞었다지만 그냥 확 얼려버리는 방식이라서 서걱서걱해요. 그쵸, 이게 질감을 보시면은 약간 부드럽다 느낌이 아니라 알갱이들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아, 뭐 좀 그렇다. 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나오고서부터는 애가 단단하게 굳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흐물통하게 나왔는데, 진짜 빨리 만든다고 해도 두 번이 최대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애가 우유를 굳히지를 못해요. 메로나도 만들겠다고 메로나도 사오고 바나나도 사오고 저기 옥수수 캔도 사놨어. 내가 지금 옥수 크림 만들겠다고 저 콤프라이트도 샀다. 평생 먹지도 않는 시리얼.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있는 것도 지금 갖다 버리려는 참이니까. 가정용 아이스크림 기계 제대로 된 게 100만원인 이유가 있어요. 7만원으론 택도 없거든. 굉장히 놀랍겠지만 여기서 끝!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